와, 이거. 와. 와. 엄청 좋다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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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여기 가운데 뻥 뚫려 있어. 와, 뭐야 이거? 오, 오. You never the high one, never wanted to die young. I don't want you to see. 야, 집안에다 중정을 만들었네요? 네,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1층에 계신데 자녀들이 2층에 있으면은 단절이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거실에는 복층으로 만들고 따님 방과 아드님 방은 이 창문을 다 만들어 놨어요. 이 아기를 내려다 볼 수 있게끔. 아, 저기서 맞아. 저기 있네. 네. 형, 아까 형 집 솔루션 하시신 것처럼 방과 방 사이가 보이는 창문. 아. 그러니까 이 방하고 방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생겨야 된다.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야지 가족끼리 소통이 더 늘어난다. 심리적으로 연결된 상태가 되는 거죠. 아, 그리고 나는 요 뒤에 이 대나무가 와, 진짜 숲속에 들어있는 느낌 들어요. 아, 되게 동양적이다 이거. 이게 우리 왜 한옥에 가시면 대청마루에 가면은 앞마당이 있고 뒷마당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앞뒤 마당을 가진 집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. 앞뒤로 뚫려서 앞뒤 마당이 있게끔. 네. 보기에 아, 와, 너무 멋있다. 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했던 거는 네. 어떻게 하든지 자연과 더 접점을 늘릴 것이냐. 네. 그러니까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에 앞마당과 뒷마당을 통해서 이 관통하는 자연의 가운데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. 아... 그거였고요. 실제로 여기서 생활하시는 그 부부께서는 예전보다 식사 시간이 30, 40분 더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럴 것 같아. 여기 앉으면 안 일어나고 싶어도 돼. 마당을 보면서 천천히 식사를 하시니까. 이게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이래. 응. 공개합니다. 하나, 둘, 셋. 자. 와. 와, 이렇게 보니까 작품이다, 작품. 야, 작품이야. 그 이거는 우와, 이거 뭐야? 이거. 어? 강아지 화장실이에요. 어, 강아지 화장실이요? 개구멍이네, 말 그대로. 어우, 내가 개가 되고 싶다, 그냥 이거 돌아다니면서. 아유. 예. 반려견이 들어가서 볼 일을 보면은 요 뒤에 화장실이 있거든요. 개 화장실이요? 개 화장실이 있다고? 아니, 그러니까 손님용 화장실이죠, 여기서. 이제 손 씻고 뒤에 손님 화장실인데 일로 이제 들어가면 아까 와서 개가 여기다 볼 일을 보면 여기서 이제 치워주는 거죠. 와, 개 화장실 있어. 쩐다! 이게 뭐죠? 그러니까 수납도 어마어마하다. 제품이에요. 저 고양이들이랑 사가지고. 네.